라이프라이어. 맥주 2,000 두 개 먹었고. 좀 많이 먹어. 많이 먹긴 먹었네. 많이 먹긴 먹었네. 너 힘들면 데려다 주고. 네, 힘들면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힘들면, 만약에 이러다가 내가 진짜 잠 깨지, 그럼 진짜 오빠 힘들어. 왜냐면 우리 매니저들이랑 모였을 때도 만약에 마셔. 그럼 내가 좀 피곤하다고 이러고 있거든. 그럼 지들끼리 마시고 있다가 내가 수화도 깨잖아. 그러면은 웬만하면 안 깨게 만들어. 아, 힘들어서? 어, 내가 한번 술을 깨고 잠이 한 번에 조금이라도 깨잖아. 그러면은 아무도 집에 못 가. 양무지다. 밤새도록 놀아야 돼. 어? 아니 너 근데 좀 너무 많이 먹지마. 평소에 좀 조절해서 먹어. 아 진짜 조금씩 먹어 요즘에. 어? 아니 진짜 근데 차 타봐. 티셔츠 그거라고? 너 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근데 내가 봤을 때 오빠는 딱 객관적으로 딱 말해주잖아. 적당히 먹어야 돼. 아니야. 매일 점을 12시간 했다고? 4시간 나 5시간. 왜 야무지네? 너 왜 매니저들이랑 매니저 형님들이랑 정모해? 응. 막 게임 술 게임 뭐해? 아 그렇게도 안 하지. 근데 우리 진짜 얘기하면서 인생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게임하러 가가지고 게임하고 게임 얘기? 네, 그럼 영화도 보러 가고 이렇게. 진짜? 응. 너 같은 사람 처음 봤어. 아 진짜? 응. 무슨 신기한 거야 그거. 근데 솔직히 그냥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솔직히 조금씩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그 좀 관심사에 대해서 막 동호회들 많이 되잖아 남자들. 그치. 동호회 만나도 약간 비슷한 느낌은 맞단 말이야. 차라리 그치. 그냥 얼굴 대놓고 방송을 안 할 뿐이지. 그치. 어 행동하는 거나 뭐나 얘기하는 거는 거의 다 동호회 사람들 거의 다 똑같거든. 아니 근데 도라이 같은 새끼도 있을 수도 있잖아. 어, 위험하지, 위험하지. 근데 우리 집 철문이 두 개야. 그게 아니라 니가 마취하면 그게 뭔 상관이야, 철문이. 아, 그래도 아는데 나는 내가 너 육중한 거기 나간데 거기 살아? 아, 그건 아니. 철문이 두 개야. 그건 아닌데 만약에 좀 취하거나 어쨌든 나는 누군가가. 아니 진짜 근데 이거 매니저 형님들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오빠 다 팩트로 말해줄게. 진짜 또라이들 많아. 아프리카에. 딱 말할게. 너 진짜 여자인데 너 조심해야 돼. 진짜. 특히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 아 이거는 진짜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맨전에 사람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자기가 남자친구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 아 야, 진짜 이거 팩트야. 그 너 잘해? 아 진짜? 아니 그 지금 티를 안 내지 그런 사람도 있어. 너가 지금 거의 여자친구라고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도 있다고. 아 이게 팩트야 진짜로. 너가 그러니까 너무 그 아 형들 맞지 근데 내 말이 맞지 형들. 아니 내 말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 나 니한테 진짜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거잖아 지금. 얘가 지금 너무 그 뭔가 철이 없이 뭔가 이제 너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너가 너무 철이 없이 방송해 지금. 아 진짜 아프리카 또라이도 많다고. 아프리카가 아니라 이 세상에 또라이도 많다고. 너 좀 너 스스로도 좀 챙기면서 방송해야 돼. 아 나는 상관없지. 난 남자잖아. 근데 얘는 여자잖아. 그거 얘도 얘 예쁘게 생겼잖아. 조심해야 된다고. 아 진짜로. 너 진짜 오빠 만나길 잘했다. 합방이 뭐 방송이 성공하든 안 하든 너 오빠 만나기 잘. 너 진짜 그냥 이대로 방송했으면 너 진짜 어? 상화야 어? 너 지금 오빠 만나기 잘했어 어? 진짜. 아 근데 지금 우리 만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걸러서 만나고 있어.
딱 말해줄게. 어.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남자친구를 만나잖아. 응. 내가 이 사람이 이랬는지 모르는데 딱 싸울 때 갑자기 막 붕붕 막 그럴 때 있잖아. 남자친구도 그런데 일반 사람들 만났을 때 더하겠지. 더하지. 어, 더하겠지. 그러니까 너 이거 너무 내가 봤을 때 이런 너 지금 방송 시스템이 내가 봤을 때 너무 오픈돼 있어. 어 아니 진짜로 아니 근데 막말로 봐봐. 여기서 지금 너한테 잘해주는 척 하면서 실제로 만났을 때 갑자기 너한테 칼 들이대면서 어? 이렇게 하셨지? 어떻게 하는 거야? 있지. 맞지? 이건 맞잖아. 어 맞지. 그러니까 너도 좀 조심해야 된다. 나 진짜로 내가 딱 너한테 딱 사심 없는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딱 말해주는 거야. 지금 조심해야 된다고. 진짜. 그래서 나는 내 남편 예방 차원에서 뭘 하냐면 그냥 방송을 켜버려. 그건 잘하는 거야. 어, 나 방송은 진짜 항상 켜. 만날 때 있잖아. 난 무조건 켜. 방송은 무조건 켜. 그래야지 문제가 없어. 어. 그건 맞아. 나는 항상 진짜 뭐 하나라도 나 퇴근할 때도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긴 하거든. 뭐 집 주변에 뭔가 나오면은 요즘 사람들 다 찾아서 이상한 사람들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 근데 내가 항상 방송을 켜놓기 때문에 내가 방송할 때도 왜 이렇게 내가 항상 그냥 이렇게 각도도 이래가지고 항상 방송을 하잖아. 왜 이러면서 방송을 해요? 한 번씩 이렇게 날린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내가 얘기를 해. 나는 내가 위험할까봐 그냥 방송 켜놓는 거 같아. 근데 방송 무조건인가요? 처음 본 사람 만날 때 무조건 방송 켜고 만나요. 어, 나 무조건 맞아. 방송 켜놓고. 어, 그건 맞아. 어. 그건 나, 진짜 맞아요. 어, 맞죠? 나 진짜 방송 켜놓고. 난 남자라서 상관없지. 나는 뭐 우리 집 주소 알아도 찾아오는 사람 없으니까. 나는 우리 집 주소까지 다 알고 돼 있어. 아, 나는 상관없는데. 여자랑 남자는 다르잖아. 나는 막말로 누가 찾아온다. 바로 맞다니까도 난 이긴단 마인드지. 나는 복서니까. 근데 상황은 다르잖아. 상황은 뭐야. 막말로 여잔데 남자가 찾아오면 힘들죠. 그 차이죠. 저는 막말로 누가 찾아온다. 저는 1대1 다이다이 까서 이긴단 마인드예요. 진짜로. 전 복서잖아요. 상황은 좀 다르지. 알겠죠? 나 진짜 조심해 너. 이제 더 조심 좀 해야겠다. 아니 너는 근데 내가 봤을 때 딱 말할게. 오빠 핸드폰에 여캠만 한 30명 넘게 저장돼 있거든? 이때까지 합방도 솔직히 한 20번 넘게 했어. 여캠분들이랑. 그러니까 딱 한 명 한 명 다 다른 사람이야. 근데 너 같은 사람 처음 봤어. 아 그래? 너같이 다 오픈되어 있는 사람 처음 봤어. 내가 봤을 때 난 진짜 이런 말 한 적도 없거든? 근데 너는 좀 내가 봤을 때 위험하다고? 위험하다기보다 좀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물론 많지 세상에. 근데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원장 형님들? 아 진짜 얘는 좀 너무 오픈되어 있지 않아요? 형님들? 아 난 진짜 이거는 진짜 그냥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거야. 내가 여캠들 많이 만났잖아 솔직히. 근데 얘처럼 이렇게 모든 게 오픈되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 아 진짜 다 인정이래. 어, 그래 오빠 진짜 오빠도 여캠 한 20 한 30? 이번 오박 한 10명은 넘게 합방해봤는데 너 같은 사람은 처음 봤어. 넌 너무 오픈되어 있어. 그래 따뜻해. 근데 너가 딱 느끼기에 너는 그러니까 평상시 이제 이거는 상관없는데 너는 지금 이제 아프리카를 하잖아. 아프리카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평소에 지가 느끼는 사람들은 좀 다를 수 있어. 진짜 그 뭐더라? 그 얼마 전에 그 사건 나고 일어났잖아. 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너한테도 그렇지, 일어날 그렇지, 수도 있다니까. 그렇지, 막말로 그렇지, 너가 봐봐. 그렇지. 퇴근할 때 골목길에 있다가 갑자기 쓱 이러면 어떡하냐. 너 골목길 맞아. 집에 갈 때도 방송해? 밖에 일부러 켜. 나는 그건 잘하는 건데 난 퇴근하자마자 매장에서 나오자마자부터 그래. 그건 좋아. 그건 되게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를 나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거나 제일 먼저 신고해줄 사람들이 너네들밖에 없다고. 아 그치. 어 나 항상 그 얘기를 꼭 얘기를 하고 싶어. 그건 되게 좋아. 어 내가 혹시나 이렇게 하다가 내가 그렇다고 내가 뭐 상대가 없으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뭐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내가 대답이 없다 아니면 뭐 전화가 길어졌나 조금 늦는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나를 좀 예상을 하거나 원래 항상 반팔을 입던 애가 뭐 날씨를 입는다든지 뭔가 좀 애가 뭔가 몸이 가벼워졌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화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하고 무조건 반나절이 지나면은 그냥 나 없어졌다고 신고 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항상 켜놔. 오늘 하늘 어때? 근데 나 근데 뭐 방송 잘 들려? 내 목소리 잘 들려? 막 이런 식으로. 그건 되게 좋은 거야. 그러다가 여자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솔직히 막말로 남자면 별로 신경 쓸 거 없어 솔직히. 근데 여자들은 진짜 위험하다니까. 어? 좀 조심히 좀 해야겠다. 너 취했어? 아니 난 취하진 않았는데. 네 취한 거예요 형님들? 딱 말해주세요. 이 정도면 취한 거예요? 내가 취한 거랑 자는 거랑 조금 달라가지고 터치하지 말래. 그냥 졸린 거라고. 아니 여러분 이거 머리 이거 그냥 졸리는 거라고. 머리 제가 몸을 만진 게 아니라 머리 이렇게 졸리거나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이거까지 마시고 이전까지 마시고 데려다 주는 걸로 그러면 해야겠다. 인정? 너 지금 좀 그냥 갈기랑 안 돼? 그리고 나 똑같이 싸워도 됐어. 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여러분들 저는 진짜 그런 게 싫어요. 만약에 막 갑자기 막 딱 방종했다 그러면 진짜 오늘 뭐 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진짜 싫어가지고 저는 여성 BJ 만약에 합방하잖아요. 여성 BJ분들이 존중받는 그런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좀 많이 취해 보인다 그럼 진짜 바로 집에 보내요. 저는 합방 같이 하면 만약에 상하님 매니저분들 보기에 상하가 취해 보이면 지금 바로 데려다 줄게요. 어때? 나 취해 보여 아니면 그냥 졸려 보여? 맞아 졸린 것만 뺄라. 아니 너 근데 너 뭐 몸이 안 좋니? 아 그게 아니라 나 그냥 진짜 그냥 이번 주에 내가 많이 잠을 못 자가지고 졸려도 그냥 이러고 있다가 차라리 괜찮아? 이렇게 하면은 나 소리도 깨거든?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막 한다 그럼 그냥 잠이 그냥 푹 깨버려. 나는 그냥 잠이 깨면 그냥 끝나. 잠이 그냥 제일 중요해. 술이 깨는 것보다. 아니 여기서 잔다고? 이렇게 술 먹다가? 이러고 있다가 아니 이러고 있다가 그냥 잠을 자. 아 나 이런 사람 처음 봤어 형들아. 방송하다 자는 사람. 아니 잘 봐봐 우리 오빠가 일주일 내내 술 먹고 오늘 4시간밖에 못 잤어. 4시간? 오늘 내가 날을 샜단 말이야. 잠을 왜 이렇게 조금 자? 날을 샜어. 아니 너 근데 봐봐 오늘 쉬는 날이었지? 응. 왜 이렇게 조금 잤어? 잠이 안 와서 조금 잔 거야? 뭐야? 원래 조금 자? 막 왔다 갔다 해? 아니 술 먹어서. 아 어제 술 먹어서? 어제 술을 얼마 먹었는데? 어제 술은 딱히 먹었지. 게임을 너무 오래 했어. 아 술 먹고 PC방 갔어? 근데 어제 진짜 잘했다 할까? 오빠 근데 오빠 재능 중이거든? 솔직히 딱 말할게 롤 레벨 8이거든? 너 뭐야? 나 22인가? 너 이길 수 있어. 아 진짜 나 진짜 어느 정도냐면 어제 발언을 내가 스치를 했어. 근데 어느 정도 급이었냐면 거기 상대방의 3명이 골드 3,4였어 우리가 항상 내가 이 사람 기준에서 높지 않으면 항상 안 끼워주는 사람이 있어. 애니총이라고 애니만 잘하는 우리 그 시청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골드 4란 말이야. 3인가 4란 말이야. 그 이상은 안, 그 이하는 안 받아줘. 근데 그 상대편이 애니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세 명이 전부 다 골드 이상이었단 말이야. 오빠 딱 말해줄게. 오빠 각 잡고 하잖아? 응. 마스터야.
아 진짜. 근데 어제 진짜 오셨어. 어제 오셨어? 왜냐면, 그건 인정할 수 있지. 세상에 막 여러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제는 어느 정도였냐면 네가 하나만 딱 말해줄게. 뭐? 오빠 스타크래프트 전 세계 5등이다. 아 진짜 너. 아니 전 세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아니라 전 세계에서 5등이다. 아 진짜? 어. 진짜예요? 내가 딱 말해줄게. 진짜예요? 아니 형님도 맞죠? 아니 그게 진짜냐고 그만 물을게. 아무 다 필요 없고 그냥 진짜냐고. 전 세계 5등이라고 대회에서 객관적인 공식 랭킹 대회에서 5등이라고. 어 상화야. 안 올려주네. 어? 아니 이건 맞잖아.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 형들. 1티어인데. 아니 맞잖아. 우리나라 랭킹이 세계 랭킹이 맞을 거라고. 그래 1티어다니까 오빠. 전 세계에서 5등 안에 든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 손가락 다섯 개 안에 든다는 거야. 막말로 그냥 다 후려친다는 거야. 어. 근데 어제 나의 그 럭스는 아 나 럭스는 도저히 아 근데 어느 정도냐면 말해봐. 어느 정도였냐면 그쪽은 그냥 상 그냥 오히려 80대 20 느낌이었어. 누가 봐도 썰은 쳐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래요. 근데 거기에서 여기에서 바론까지 먹으면 어쨌든 지는 게임인데 여기서 바론까지 먹으면 진짜 지는 게임이었거든. 근데 여기서 내가 얍삽하게 궁을 한번 써가지고 바론을 먹었어. 여기 모든 사람들이 몰려있었는데 내가 한방 궁을 빵 하고 썼는데 내가 빵 하고 돼가지고 내가 다 해가지고 약간 전세가 좀 확장돼서 결국 우리가 이겼어. 아니 얘는 롤 말고는 잘 모르나 보네 다른 게임은. 네 몰라요. 저 스타는 주택에밖에 못 쓰고요. 롤로 치면 어떤 느낌이지 말해. 이게 SKT 마린 알아? 마린? SKT, SK텔레콤, 페이커 친구 마린 그 정도 느낌이라 보는데 페이커 바로 옆에서 보좌하는 느낌. 페이커는 누군지 알지? 페이커도 몰라? 페이커를 몰라? 너 롤하는데 페이커 몰라? 아, 몰라. 아 페이커 몰라? 응. 롤 안 해? 그 롤 e스포츠를 모른다고. 우리 매니저도 얘기했는데 전혀 모른다고. 아 그냥 나는 내 게임 하는데. 뭐 찾아보고 하지 않아. 그나마 봤던 게 그냥 소나 때문에 그 소나? 뭐 유소나? 유소나 뭐지? 안녕하세요 맨날 말. 아 유소나니? 어. 그거만 그냥 한 번씩 보고 어 소나 저가네 그냥 이러고 그냥 말 많이 먹어. 아 진짜? 어. 아 페이커 몰라? FAKER 방송하는 분이야? 누구야? 아, 페이커 모른다고? 응. 아, 진짜로 몰라? 응. 어떻게 롤하는 사람이 페이커를 모르지? 아, 그냥 내 롤 하는 거니까. 아니, 페이커를 모르는데 유소나를 한다고? 어. 나 소나만 했으니까. 소나치야. 아니, 형님들. 이게 팩트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 나도 스타충인데 나 롤 모르는데도 페이커를 아는데 롤밖에 모르는데 아 페이커 누군데? 세계 1등이라고 보면 돼. 아 그래? 롤 어 되게 그니까 대단한 놈이네? 당연하지 그니까 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무슨 뭐 럭스? 사람이나 뭐 분야나 뭐 제일 좋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럭스 럭스? 어. 나 근데 롤 잘 몰라서 몰라. 럭스? 아니 나 모르겠어. 나 화장실 바꿀게. 아니 여러분들 상화 좀 취한 거죠? 매니저 형님들 상화 데려다 줘야겠다.
나 진짜 취향이 아닌 거 어떡하지? 나 진짜 취향이 아니라 장이 조금 좀 미약한 건데 이건 취향이 아닌 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잠에서 깨고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지? 방송을 되게 못 봤나 봐. 맨날 그냥 나가더니 방송 그렇게 제대로 본 적이 없나 봐. 아니 형님들 성아 이거 취한 거예요? 너 취했지? 한 번만 다시 볼래? 어? 나는 취한 게 아니라 그냥 졸린 거라. 아니 형님들 이거 데려다 줘야 되는 각이죠? 잠만 깨우면 된다. 이거 데려다 줘야 되는 각이죠? 매니저 형님들 강호 오빠한테 물어보는데. 아 그래? 아 그럼 데려다 줄게. 막잔 한 잔 하고 가자 그럼. 인정? 딱 막잔 하고 데려다 줄게요. 집에 딱 너 집 주소 막 그런 거 모르지? 집 근처 막 사람들. 아니 다 알아. 다 알아? 그럼 너희 집 그 근방까지 데려다 주고 딱 끌게. 인정? 상화 그러면 집 주변 근방까지 딱 데려다 주고 딱 방송 맞아, 볼게요. 맞아. 나 방송 깨면은 아침까지 놀아야 돼가지고. 오케이. 내가 잠을 깨면 큰일 나. 짠. 아 근데 상화가 진짜 솔직하고 재밌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서 한번 버틴다? 저도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맞아 너 좀 효우니까 맞아요. 치료 뜨면 놀아주세요. 아침까지 달리시면 돼. 딱 집에 데려다주고 좀 내겠습니다. 티티티티 점멸. 바로 점멸 써야지. 바로 왜냐면 내가 지금 딱 하나만 얘기하는데 나 여기서 내가 지금 사실은 아까부터 계속 잠을 깨고 있긴 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잠 깨지? 그럼 오빠 진짜 피곤해. 왜?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또 합방하면 되잖아. 뭐 재밌게 진짜 또 합방하면 되니까. 그래서 안 돼. 내가 집에 와서 밤새도 방송하면 모를까? 안 돼. 힘들어. 딱 데려다 주고 성화 딱 데려다 주고 끝내는 그림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깔끔할 것 같아요. 잠 깨면 크레이지 않은데요? 진짜 미안한데 나 한번 잠 깨면 아침 10시까지는 먹어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아 오케이. 여태까지 다 10시까지 먹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죽고 나중에 합방 한번 더 하자. 상아야 뭐 나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 맞지? 맞지?
뭔가. 아니. 어, 그런 거 아니잖아. 아니. 뭐, 안 좋은 느낌 있는 건 아니잖아. 땡글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떼떼지 형님 두 개 땡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합방하면 되니까. 근데 나는 딱 너희 방 분들이 느꼈을걸? 와, 이 새끼. 안전 BJ다. 인정? 어. 어. 딱 안전 BJ다라는 거 느꼈을 거야. 어, 자기도 가보겠다는데? 딱 느꼈을걸? 야, 오늘 나 합방하고 나중에 또 합방 재밌게 하자. 약간 좀. 제가 딱 오늘 느낀 건 뭐냐면, 상하랑 딱 합방하고 느낀 거냐. 좀 친한 동생, 오빠로 좀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어,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친한 오빠, 동생으로 좀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런 느낌 좀 들어봤습니다. 아, 콘돔이 제일이야? 인간 콘돔. 오빠, 인간 콘돔이야. 아, 진짜? 안전 그 자체. 그런 느낌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아니야. 저거 인간 콘돔이야. 인간 오카모토라고 보면 돼. 네. 네, 그렇다네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네요. 아, 막잔 할까 먹지 말까 딱 말해. 아, 근데 나 막잔 먹어도 돼. 막잔 때리고 그러면 딱 데려다 주면서 끄자. 딱 상화 데려다 주면서 끌게요. 딱 그냥 여기서 끄면 뭔가 좀 매니저 형님들 좀 또 곤란할 수도 있고 상화 팬분들 또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딱 막장 때리고 집 앞에 딱 데려다 주고 방종하고 그 다음에 끄게. 저는 진짜 방송. 진짜 딱 방송. 아, 그래요? 아, 지금 시간이 늦었어. 데려다 주고. 내일 출근해. 나 내일 출근해? 아, 너 내일 시합 친다 했지? 아, 아, 싫구나.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2차 가자. 어? 3차 가자. 아, 나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우리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이 아니까. 미안하다. 어쩔 수 없어. 아, 저는 근데 진짜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저는 역갱분들을 합방하잖아요? 집에 안 데려다 준다. 제 스스로가 트라우마 있어요. 무조건 데려다 줘야 돼요. 아, 진짜 여러분들. 아, 근데 그냥 내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그 사람이 방송을 계속 하는 입장이면 나처럼 그게 굳이 집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냥 가고 싶은 데까지만 데려가서 그냥 거기다 끝내면. 아, 이렇게. 어, 그럼 어쨌든 유지는 계속 되는 거고. 이렇게. 어, 집은 알아서 가는 거고. 그렇지. 그냥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은. 그게 근데 정상인데. 어. 너를 만약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딱 데려다 주는 게 깔끔하다 보는 거지. 아, 그래? 어차피 우리는 근데 나중에 또 합방해도 되잖아. 응. 오늘이 끝이 아니잖아. 나중에 합방 또 하면 되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깔끔하게 데려다 주고, 그러면 좀 택시 타고 가야 되지, 집에 갈 때. 아니, 나 걸어가지, 여기서는. 응? 네? 걸어가자, 그러면. 가자. 아. 아, 데려다 줘야지, 아무튼. 데려다 줄게요. 가자. 상어 데려다 주고, 같은 놈을 드는 거.
가는 길에 카페 있으면 카페 한 잔 때리고. 오케이. 미안해. 카페 바로 앞에 있어.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솔직히 말할게요. 뛰고 싶어요. 계속 집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자. 근데 아 나는 사실 아 진짜? 아 진짜 좀 튈게요.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왠지 계속 있으면 진짜 존망할 것 같아요. 바로 튈게요. 네 계산 좀 해주세요. 네, 좀 붙을 것 같아요. 술 존나 잘 먹어. 83,000원이요? 네. 아니요. 많이 나왔네요. 아, 감사합니다. 어, 내 거 모자 가져왔어? 너 모자 잘 어울릴 것 같아. 모자 한번 써봐. 모자 써봐. 귀엽노. 가자. 아니 솔직히 못 마시는 거. 딱 말씀드릴게요. 취한 게 아니라 솔직히 저도 술 더 먹을 수 있거든요. 술 더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술 더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진짜. 아 술 존나 잘 먹어. 상호야. 집 어디야? 가자! 오빠 데려다 줄게! 가자! 나라야! 어, 집 어디야? 가자! 너희 집 앞에 가서 커피 한잔 때리자. 어, 커피는 어차피 우리 집 앞에 있어서. 어, 너희 집. 택시 타야 되지. 아, 진짜 바로 앞인데. 어, 아, 바로 앞이야? 어, 그러 가자. 여러분 저 뺐어요. 술 다 깼어요. 계속 술 먹으면 저 좋을 것 같아요. 아하! 괜찮아? 술 아예 다 깼지?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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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술 적당히 좀 먹어.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 어? 왜? 아, 아니 오빠는 위험한 거 없는데? 아, 나는 5분만 있으면 되는 거 같아. 아 5분 있으면 된다고? 아까 5분 정도 있었는데. 어? 어? 아 많이 봤지. 여러분들 술 깼습니다. 좋댔습니다. 여기서 술잔 착할 시 인생 끝날 수도 있거든요. 못하게요. 왜 그래. 아니 무슨 여자가 무슨 수량이 소주 다섯 병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도 솔직히 얼마나 먹었거든요. 방금도 솔직히 둘이서 소주 세 병에 맥주 4000cc 마셨는데. 아, 어, 너 근데 좀 술 많이 먹은 것 같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물어보는 거야. 괜찮아? 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어, 나는 괜찮지. 근데 너 뭐, 알코올 병 있니? 먹어도 안 취하는 뭐 그런 느낌이야? 너 왜 안 취해? 아 미치겠네. 아니 여러분들 얘는 술을 안 취해요. 얘는 술을 먹어도 안 취해요. 아 술 깨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니 아니 아 배불러. 그러니까 뭔 말이. 너 왜 술을 안 취해? 너 뭐 알코올도 기초대사량으로 씹어먹는다 마인드야? 어 그럼. 아 그래? 아 알코올도 기초대사량과 좀 대비하지. 아 그래? 어 그럼. 야무지게 씹어먹어버리네. 아 왜냐면 오늘 내가 밥을 안 먹었잖아.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거기에 아, 맞춰서 알코올 그건 인정. 인정해야지. 그건 인정. 아 그럼. 밥을 안 먹었으니까.
밥을 안 먹었으니까 그건 인정한다. 예. 아, 위험하다 상호야. 아니, 자동차 맞지? 방금 너무 거칠게 왔어. 미쳤나 봐. 아니, 자동차 너무 거칠게 왔어. 그건 인정? 거칠게 오긴 했어. 그건 인정? 아, 그건 인정. 아, 인정은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어, 상남자. 사실 여기에서 느낌 사람이 났어? 치여도 그렇게까지 막 이 정도는 아니어서. 우선이니까. 근데 오빠는 약간 그거 알지? 뭐? 딱 그 사심 없이. 아니 근데 아 그래 시청자님들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되게 많이 비었나 봐 한번. 어? 아니, 내가? 아니 뭔가가. 아 내가? 하고 나서. 아 오빠는. 대해서 뭔가 확실하지 못해서. 아, 오빠는 딱 말해줄게. 오빠는. 연애하면서 슬픈 일들이 되게 많았었어. 아, 그러니까 되게 그래가지고 어, 아, 사람들이 되게 그거 해주는 건데 여러분 딱 말씀드릴게요. 저는 딱 말씀드릴게요. 라이브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연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딱 이제 합방 하잖아요. 딱 합방 그 방송으로 딱 챙겨주는 느낌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연애 절대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딱 알아서 해주세요. 아시겠죠? 아 나는 그래서 너한테도 안전 BJ라니까 강화야. 어? 그래 그렇대. 근데 어 내가 봤을 때 어. 안전 오빠가 걸어야지 내가 걸어낼 건 아닌 것 같아. 어? 뭐라고? 아니야. 아니야? 어. 어. 오빠는 안전 BJ야. 걱정하지 마. 아니 그러니까. 어. 오빠가 좀 안전을 걸어야 되지. 내가 안전을 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왜? 아. 어디 쪽이야, 너 있지? 어, 나는 이쪽인데. 이쪽? 어, 이쪽인데. 근데 오빠 어디로 가? 너 데려다주고 어, 가야지. 자러 가야지. 오빠도.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고. 오빠 인천으로 가려고. 인천? 어. 인천까지 가려고? 택시 타고. 아, 저도 가야 되겠다. 아니. 너 집에 들어가지고 오빠는 알아서 가면 돼, 방송은. 어, 난 어쨌든 일로 가. 저는 민철이 집 가서 자려고요, 여러분. 이 건너야 돼. 건너야 돼? 상화야. 응? 한번 바라봐봐. Are you okay? 나 진짜 괜찮은데? 그치? 죽겠어요, 여러분들, 상화? 한 번만 보여줄래? 짜! 어, 근데 너. 어, 왕겜. 너가 진짜 좀 예쁘게 생겼다, 근데. 왕겜. 왕겜? 어, 지금 전부 다 망했다고 하잖아. 나 지금 집에 가면 사람들 잠 못 자. 여러분들, 여기서 런해도 될까요? 아, 가자, 일단. 여기서 런할까요, 여러분들? 좀 될 것 같은데. 아, 잠깐만요, 여러분들. 안 할까요? 아니 너희 집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도 상관없어? 어, 저기까지 가고 오빠 가면 돼. 아 그래? 어. 오케이. 난 내 방송 다시 키면 되니까. 오케이. 상화야 나중에 또 합방하고 하면 되잖아 같이. 어 그럼 되지. 사람으로서 괜찮은 느낌 나지? 약간 진정 남자 스윙 나지? 그럼. 오케이 그럼 됐어. 100m에 12초 어떻게 된 거예요? 어 맞아요 저 12초 오빠를 제 마지막 기록이에요. 12초 오빠 100m에? 겁나 빠르네. 제 마지막 기록입니다. 이렇게 빨라? 아니 근데 카페가 여기 없어서 그냥 여기서 끝내는 거 아니야? 아니 카페가 없어. 아 맞잖아. 봐봐 여기 카페 있냐? 없잖아. 이 내가 그냥 카페 지나서 온 거야. 도망갈게 여러분. 술 존나 잘 먹어. 아 진짜로. 지금도 거의 미친년 수준으로 먹어. 아 여기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나 귀 되게 밝거든. 어? 아 진짜? 귀 되게 밝고 카톡이 계속 오고. 카톡이 온다고? 누구한테 카톡이 와?
누구한테 갔어 이거? 지금 내 방송이고 다시 보기 되고 공연은 가능하고. 아 진짜? 그럼 오해하지 마. 오빠는 다 방송이잖아. 오빠는 그 사심 하나도 없는 거 알잖아. 다 방송이지. 얼른 택시 잡아라. 아니 너 가고 오빠는 택시는 바르잖아. 너가 딱 그 헤어져야 할 타이밍에 딱 말해주면 돼. 어 지금 딱 헤어져도 돼. 아 지금이야? 어. 어 들어가 그럼 상화야. 여러분들 우리 상화랑 오늘 합방 했는데 또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화방도 자주 봐주세요. 저는 아마 계속 방송할 것 같아요. 어 상화는 이제 집 가서도 방송 킨다네요. 아 네. 오케이. 집에 가서 방송 켜? 그 로그아 쉽게 되는 거 아니야? 아 로그아 바로 할게. 너 가고 바로 끄. 안녕. 이따가 제 걸로 다시 들어올게요. 빠이. 상하 걸로 킬게요, 여러분들. 어, 가, 상하야. 여기서 헤어지는 게 딱 괜찮은 거지. 맞아. 어, 나 택시 타고 갈게. 가. 바로 가. 여러분들, 이따 상하 방송 김 상하방으로 많이 봐주세요. 끌게요. 아, 여러분. 빠빠이 이따가 올게요.